부하 안녕하세요. 무브릭입니다. 오늘은 10297 부티크 호텔 프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요 정보가 나온 게 한 이틀 정도 지났죠. 그래서 이미 이것과 관련된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뭐 똑같은 거를 해드리는 건 좀 그래서 10297 부티크 호텔의 숨긴 요소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이제 18세 이상 제품이고요. 부품수는 3066피스입니다. 그 다음 제품명은 20279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격은 259,900원이고 2022년 1월 1일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 아마 공홈에서는 2022년 1월 1일에 출시가 될 거고요. 만약에 레고 스토어에서 구입을 하신다면 1월 1일이 아니라 아마 1월 3일부터 판매를 할 겁니다. 예, 박스 앞면 사진입니다.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여기를 보시면 이쪽에 잠깐 확대해서 보시면 이쪽에 모듈러 빌딩 컬렉션이라고 써 있습니다. 15주년 기념이라고 써 있고요. 부티크 호텔이라고 영어로 써 있고 밑에는 5성급 호텔이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래쪽을 살짝 보시면 야자나무가 저는 제일 먼저 눈에 보였어요. 제가 이 제품을 사야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요 야자나무 때문이었거든요. 너무 야자나무가 이뻤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엘 쿠보 파인아트라고 하는 아트 갤러리가 있습니다. 요 엘 쿠보의 뜻은 스페인어로 큐브라는 뜻인데 왜 제목이 큐브인지 제가 짐작가는 게 있어서 그거 이따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에 계단이 있고요. 요 계단은 이쪽에 엘쿠보 아트 갤러리 위에 있는 테라스로 가는 계단입니다. 이 테라스에서는 간단하게 술을 마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에는 테라스가 하나 보이고요. 손님 중에 한 명이 테라스에 나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커피 카트가 있고 또 손님 한 분이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요거에 관해서도 짤막한 이야기가 하나 있으니까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텔 외관을 보실 텐데요. 공홈 설명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기 초에 유럽 건축 양식이 반영된 삼각형 지오메트리 구조. 뭐 지오메트리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요 삼각형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2 곱하기 32 판 위에 요 삼각형 구조의 호텔을 짓고 그 옆에는 조그만 삼각형 모양의 아트 갤러리가 위치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요 커피 카트 얘기를 지금 조금 더 해드리면은 사실은 요 커피 카트 차야막 컬러가 노란색, 하얀색, 노란색,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것이 최초의 모듈러였던 2007년에 발매된 1028이 카페코너의 오마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1028이 카페코너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층이 카페고 2, 3층이 호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카페가 좀 메인이었고 이름도 카페코너였고요. 그런데 이제 간판은 커다랗게 호텔 간판이 있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카페에 요 차양막이 노랑, 하양, 노랑, 하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컵이 노란색 머그컵을 쓰고 있죠. 이걸 보시고 다시 아까 그 화면으로 보시면요. 예, 같은 색깔의 차양막을 쓰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같은 색깔의 머그컵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호텔이 주고 그 다음에 카페 코너를 이렇게 조그맣게 카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오마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프론트 뒤쪽에 열쇠가 4개가 있는데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이 호텔에는 방이 총 3개가 있습니다. 방은 3개가 있는데 열쇠는 4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예비 열쇠다 아니면 뭐 마스터키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실은 호텔 관계자만 알고 있겠죠. 2층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큰 방에는 사업차 호텔에 묵고 있는 이 아저씨가 이제 이용을 하는데요. 그 책상에는 타자기가 하나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21327 타자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 색깔이 샌드그린 색으로 똑같습니다. 3층은 스위트룸인데요. 요 돈이 많아 보이는 아줌마가 묵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커다란 흑백 텔레비전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런 텔레비전은 요즘엔 당연히 없는데 제가 어릴 적에 시골 할아버지 댁 가면 요런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텔레비전이 여기에 문이 달려 있어요. 문이 달려 있어 가지고 여기를 잠그면은 텔레비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싶으면은 할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서 요걸 열고 양쪽으로 젖힌 다음에 텔레비전을 틀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오죠. 그런 텔레비전이 있고 스탠드에는 역시 술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술병이 하나 있고요. 아직 진정기를 안 했나 봐요. 가방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막 왔던가. 다음은 아트 갤러리로 한번 가볼게요. 아트 갤러리도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 아트 갤러리 이름이 엘 쿠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요게 뭔지 아세요? 요 조각이 뭐냐면은 바로 요겁니다. 레고 크리에이터 엑스퍼트 로고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게 큐브처럼 생겼잖아요. 요렇게 만들고 이름을 큐브라고 지은 거죠. 그다음에 요쪽에는 입체파 화가인 피카소가 그린 듯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요게 뭐냐면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레고 갈리도르 시리즈라고 아세요? 갈리도르 시리즈의 닉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제가 이건 사진을 해외 사이트에서 퍼온 건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이제 여기 있는 요걸 이분이 발견을 하셨어요. 요 팔, 요 기계팔, 그다음에 요 머리 장식 똑같지 않나요? 요게 뭐냐면은 레고의 여러 가지 시리즈 중에서 폭망한 시리즈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02년에 발매가 됐던 갈리도르 시리즈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레고가 엄청 밀었는데 어떻게 밀었냐면은 그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 있죠? 해피밀 세트에 선물로 막 주고 그랬어요. 요게 바로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선물 세트로 증정되었던 피규어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런 식으로 피카소가 그린 입체파 양식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정말 이게 여기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갖고 있는 사람 너무 대단한 것 같지 않나요? 이거 왜 갖고 있어? 그리고 다시 보시면 이쪽에 역시 피카소가 그린 입체파 양식으로 만든 듯한 앵무새가 하나 있고요. 앵무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앵무새로 보여요. 이 까만 작품은 뭐냐면은 왜 몬드리안이라고 다들 미술 시간에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그 몬드리안 작품이 있고요.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요 계단 밑에도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모자를 쓴 검은색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은 없어요. 그 다음에 살짝 여기 보이는 게 뭐냐면은 요 갤러리 밖으로 나가서 바로 요 계단 옆에 있는 식음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쪽에 일부 잘렸지만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메모 게시판이 있습니다. 또 계단을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면 술을 마실 수 있는 테라스 바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야자나무가 있고 그다음 바에서 이제 호텔 벨보이가 술을 따라주고 있고 야외 경관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도로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술을 마실 수가 있어요. 이런 느낌이죠. 이쪽에 술을 따르고 있고 요 테라스에서 사람 구경하고 있고 야자나무 안에서 정말 이 분위기 좋지 않나요? 저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진짜 이런 데꼭 가보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요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장면 하나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여기 있는 모자 쓴 아저씨가 술 한잔 받고 이 여자인 데로 와서 이제 여기 자리 비었나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수작을 부리다가 이국에서의 달콤한 로맨스가 시작되는 뭐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정말 테라스가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있을 건다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요 조그만 바 안에 미니 피규어를 하나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대단하고 야자나무 하나와 테이블 두 개를 갖다 놓고 이국적인 정취를 풍길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구입했던 모듈러 시리즈하고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15주년 제품인 만큼 상징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주년 기념 제품이었던 어셈블리 스퀘어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상으로 10279 부티크 호텔의 프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레고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